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제5장 15절부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사람은 원래대로 성격은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주먹은 주먹으로. 네가 때리면 나도 때리고, 네가 욕하면 나도 욕하고, 네가 상처를 입히면 나도 상처를 입히고, 그래야 속이 시원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 굉장히 힘이 드는 것입니다. 제일 가까운 부부간의 생활에 싸움 봤을 때 보십시오. 그렇게 서로 사랑해서 한평생 같이 살겠다고 한 부부도 싸움이 붙으면 한마디 하면 반드시 한마디에서 두마디, 열마디를 보태가지고서 대꾸를 합니다. 대꾸를 안 하면 싸움이 안 돼요. 한 손으로는 손바닥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두 손바닥이 마주치야 소리가 나는데 남편이 참든지 아내가 참으면 한쪽에서 야단법석을 하다가 중지하고 맙니다. 그런데 내가 대꾸를 안 해야지 하고 마음의 결심을 탁 하고라도 현재 딱 당해놓으면 대꾸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허물을 들어서 공격을 하면은 또 상대방의 허물을 들어가지고서 공격을 하는데 허물을 들어서 공격하는 선수는 아내입니다. 남자들은 절대로 허물을 들어서 공격하는데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기억력이 약해요. 여자들은 신년 초기 때부터 일어난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거를 써먹는데 한 번만 써먹으면 괜찮겠는데 열 번이라도 더 써먹는다고요. 그 과거의 기억을 달치원해서 속사포같이 쏘아붙이면 남자들이 대꾸를 하다가 나중에 감당을 못하니까 꽝을 치고 그 다음 주먹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사태 수습하기가 어렵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언제나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이기는 길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하시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 뺨을 돌려대며 억지로 오리를 가든 심리를 가며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려고 하던 그 옷까지 주라. 저는 성경 읽을 때 이 구절은 언제나 근성으로 뛰어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 구절이 내 인생에 맞지 아니하고 내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주님 나는 이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악한 자가 오른뺨 뺨을 치는데 왜 내가 왼뺨을 돌려대야 되며 송사하여 그 옷을 속옷을 달라는데 그 옷까지 내가 벗어줘야 되며 억지로 오리를 가지면 심리까지 내가 가는 이러한 일을 왜 합니까? 이건 좀 패배주의적인 생각이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를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교도 안 했습니다. 너무나 내 생각으로는 우리 인간이 행하기에 불가능한 일을 왜 주님께서 하시느냐. 근데 세월이 흘러가서 가만히 보니까 악의 고리를 끊는 길은 이 길밖에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끊임없이 악이 존재합니다. 어느 수박밭 주인이 수박 도둑놈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어요. 수박이 잘 익었는데 아유 수박쓰리 하는 놈들이 와가지고 수박을 자꾸 하루 저녁에 두 개, 세 개씩 떼가니 고생해서 기른 수박을 이렇게 읽기가 너무 답답해서 애를 먹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도둑놈이 들어오는 이 수박밭 근처에다가 폐를 써붙였습니다. 이 수박 중에 하나는 내가 맹독을 넣어놨으니까 수박을 훔쳐가서 먹고 죽어도 책임 안 집니다. 그렇게 써붙였습니다. 그리고 만면에 희색을 띄웠습니다. 어느 수박에 독이 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도둑놈들이 수박을 못 따갈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며칠 자고 일어나니까 또 다른 간판이 여러 개 붙었단 말입니다.
거기 보니까 당신은 주인이 수박에 독을 넣었는데 나는 도둑놈으로서 아무도 모르게 수박에 독을 주위에 놓았었습니다. 주인이 수박을 팔아서 그 수박을 사먹은 사람이 독이 올라서 죽더라도 우리 도둑놈은 책임 안 지겠습니다. 도둑놈 백 그렇게 났습니다. 아, 그러니 뭐 주인이 혼비백산을 했습니다. 이제 수박 다 팔아먹었어요. 어느 수박에 독이 들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 장군하면 멍군하고 악의 고리는 악으로 대체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딜링하는데 햇빛 정책을 하는 이유도 있어요. 반드시 햇빛 정책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악의 정권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김정일의 정권은 악의 정권입니다. 사탄이 잡고 있는 정권입니다. 뭐 개망나니같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금시한다 했다가 금시 안 한다 했다가 금시하자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뭐 남북 철도를 연결해서 축하 예식을 드리다 했다가 또 당장 또 그날이 오면 안 한다 했다가 김대중 씨 방문하라 했다가 또 하지 마라 했다가 뭐 아주 악의 정권입니다. 원자 핵을 개발해서 원자탄을 개발했다가 또 미사일을 개발하고 쏜다 했다가 안 쏜다 했다가 미쳐요 미쳐 그냥 그 따라가면. 그러니 그러한 사람하고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한 악의 집단하고 악으로 대항하면 견디낼 수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북한같이 악으로 똘똘 뭉친 독재 정권하고 어떻게 대항을 합니까?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북한에 무슨 국민이 안중했습니까? 한 500만 공산당원만 살면 다른 국민들은 다 굶어죽어도 좋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먹은 주먹으로 눈은 눈으로 입은 이는 이로 하겠다면 다 상처투성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끌어안는 길밖에 없죠. 자꾸 끌어안는, 배고프다면 먹이고 목마르다면 마시우고 끌어안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개인이나 악한 정권을 다스리는 데는 주님의 말씀이 참말인 것입니다.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뺨 하나 돌려서 더 맞더라도 악한 자고 안 붙는 것이 좋다. 송사여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줄지라도 큰 손해가 안 나는 일이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송사 안 걸리는 게 좋다. 오리를 가자면 한 10리를 더 가지고 악한 자하고 안 붙는 것이 좋다. 악한 자하고 붙어놓으면 끝이 없습니다. 악한 여인하고 싸움이 붙으면 떨어지는 물방울 같이 계속 똑똑똑똑 떨어지고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한 자를 만나는 것만큼 몸서리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악한 남편 만난 부인은 정말로 신세 망쳤습니다. 그 악이 끝이지 않아요. 또 악한 부인 만나면 그 남자 신세 망쳤어요. 그 악이 끝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악을 같이 대결하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선을 베푸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악한 자에게 선을 베풀 때 우리는 주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결국은 망해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만 불의를 행한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는 풀같이 숙이 베임을 거치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가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악한 자가 왕성한 것 같지만은 긴 눈으로 보면은 악한 자는 다 망해요. 역사상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근세사에 보더라도 악을 행하는 나라가 다 망했지 않습니까? 독일 히틀러 얼마나 악의 집단입니까? 어마어마한 군비를 가지고서 악을 행했지만은 히틀러와 그 정권은 망했지 않습니까? 소련 스탈린 보십시오.
공산주의를 일으켜 온 세계를 불바다로 만들어 놓았던 그도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망했지 않습니까? 일본의 제국주의도 천대를같이 큰소리 하더니만 망했지 않습니까? 악의 세력은 망합니다. 북한도 여러분 한 반세기가 지났지만 우리 보기에는 긴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눈 깜빡할 사이죠. 저것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악의 세력은 정말 정문에서 자란 푸른 풀밭 같으나 곧 쥐베어지고 말라지는 것입니다. 악인을 상대하지 말고 악에게 선을 행하고 악인이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우고 그 머리에 숯불 쌓아놓으란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 여러분 머리에 숯불을 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타 내려가지 않으니까. 숯불이 머리 위에서 좋다가 춤추고 있습니까? 숯을 피워놓으면 머릿속에서부터 골로 타 내려가요. 죽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에게 굶주릴 때 먹여주고 목마를 때 마시우면 그 머리에 하나님의 심판의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악이 번창하게 내버려 놓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온 세상인 악인이 천지가 되고 말 것인데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악한 개인과 악한 나라가 영원히 번창한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선한 나라, 선한 개인이 번창했지 악한 나라가 악한 개인이 번창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므로 악은 언제나 그 종말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악의 한도가 차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땡기는 것이 악인에게는 굶주리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우고 넓으시면 입혀서 선을 베풀면 그 선을 베푼 만큼 심판의 숯불을 그 머리 위에 붙여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절대로 악을 선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오른뺨 뺨을 치면 나도 왼뺨을 들어치고 그도 속옷을 달라면 송사해서 같이 대결하고 그렇게 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른뺨 뺨을 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왼뺨도 돌려대고 그렇게 화가 납니까? 그러면 화가 풀기 위해서 하나 더 때리세요. 아, 송사에서 속옷을 가지려 하면 그 옷까지 내주고 큰 문제 말고 말입니다. 속옷 그도 없어봤자 별로 큰 손이 안 납니다. 큰 문제가 아닌 사소한 문제로 악하고 대결하지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큰 문제로 제주도를 달라거든 대한민국까지 다 내주며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문제가 달라요. 속옷이나 그옷 같은 것은 때묻은 속옷 그것도 오래 빨래를 안 하면 이도 질득질한 그 속옷 달라그러는데 그러면 너 그옷까지 벗어주는 건 별 손이 없어요. 큰 상처가 아닌 이상 사소한 일 가지고 분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반드시 착한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속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 고약한 사람, 악한 사람들도 와 있습니다. 변화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변화는 마치 풀이 자라듯이 서서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긴 눈을 보고 기대를 하고 그냥 공동체 속에서 긁어친다고 해서 당장 쫓아내고 목을 자르고 심판을 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 교회 같은 공동체는 약한 자를 돌보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있으면 용서하고 품어서 변화를 받도록 하는 이러한 운동을 우리가 전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편안할 때나 안 편안할 때나 성공했다 실패할 때나 변함없이 내 기분에 관계없이 항상 선을 행하라. 아예 그냥
선을 행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초가 되고 악인이 심판받을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선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선이 바로 악인을 심판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을 대할 때 햇빛 정책을 해서 쌀도 보내주고 비료도 보내주고 우리 교회 NGO를 통해서 콩기름 공장도 세워주고 강냉이도 심게 해주고 감자, 종자 씨앗 보내는 운동도 같이 참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은 자꾸 선을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선을 따라 우리에게 보답해 주시고 그 선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선을 누릴 줄 못하는 자에게는 머리에 심판의 숯불을 쌓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한국은 북한을 대할 때 성경에 써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너와 나 주먹과 주먹으로 대하자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빛 정책을 북한에 대해서 해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에 돈을 주어서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원자탄 미사일 만드는 데서이기 때문에 돈을 주면 안 됩니다. 필요한 물자, 쌀을 주고 비료를 주고 옷을 주고 의약품 보내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항상 도와줘야 됩니다. 동포의적 입장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먼 눈으로 보면 언제나 선한 사람이 상승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어서 화평을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어 상승하리라고 말 안 했습니다. 사람도 온유한 사람, 국가도 온유한 국가가 상승하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축복해 주어서 결국에는 땅을 차지하고 성공을 하고 복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지 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선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더구나 우리 가족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그리고 원수에게라도 선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선한 사람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선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께 속하고 악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고 마는 것입니다. 절대로 악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씁쓸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을 것도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은 틀림없이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심판한 것입니다. 악인이 큰 나무같이 우거졌으나 잠시 후에 지나다 보니까 흔적도 없다라고 시편 37편에 말했습니다. 우리도 과거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장성하던 악인이 오늘날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돌아보니 흔적도 없습니다. 인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외에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됨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누구나 악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하여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월드컵으로 온 나라가 그냥 들썩하더니만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벌써 다 조용하고 다 잊어버렸어요. 세상이란 그런 것입니다. 시간이란 흐르는 물과 같아서 한 이벤트는 흘러가버리고 다른 이벤트가 또 다가오고 그런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영원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시간에 속한 것입니다. 나라도 개인도 다 시간으로 흘러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흘러 지나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밖에 없는 것이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일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축복받는 길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악인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가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선을 행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16절요. 항상 기뻐하라. 아, 이거 참 어려운 명령입니다.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것도 좋을 때 기뻐하고 슬플 때는 기뻐하지 마라 그러면 좋겠는데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기뻐할 일보다도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슬퍼할 일들이 더 많거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슬퍼할 일들이 더 많아요. 기뻐할 일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기뻐하기가 힘이 들지 않습니까? 조지 뮬러는 30년을 같이 살은 부인이 세상을 떠고 난 다음에 상당히 마음의 고통을 당했으나 며칠 후 교회 나가서 성도들 앞에 간증하기를 나는 우리 집사람이 이 괴로운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평안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기뻐하는 생활을 생각하고 마음이 기쁘다고 간증했습니다. 내 마음이 기쁘다. 죽음을 두고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보고 기뻐할 수 없어요. 세상에 부귀 영화 공명을 얻었다고 기뻐하면 얼마 있지 않아야 그거 다 바람에 날아가고 더 무서운 슬픔이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평균 장관직이 1년 가지 않지 않습니까? 2년 가는 장관직이 없지 않습니까? 장관되었다고 좋아하지만 순식간에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대통령도 4년인 5년이면 끝나지 않아요. 순식간에 5년이 지나가지 않아요. 이 세상에 부귀영화 공명이라는 것이 영원히 가는 것이 없지 않아요. 그러므로 세상을 따라서 기뻐하면 얼마 있지 않다가 기쁨은 사라지고 슬픔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화무쌍합니다. 끊임없이 변하죠. 그러므로 그를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같이 못난 사람을 무조건 불러서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으니 이런 선물을 받고 난 다음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하나님 영광을 얻으시니 기쁘지요. 내가 세상을 따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으니 기쁘지요. 내가 병들어서 고생할 때 주님께서 치료를 공짜로 주시고 내가 아무 공로도 없는데 공짜로 치료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한 일 없는데 나에게 저주를 제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더구나 더 천국의 영원한 영광 있을 곳을 주님이 공짜로 값없이 주시고 이런 은혜를 생각하니까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못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왕같은 재상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삼아주시고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선물로 주었다가 내일 빼앗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변치 않는 하나님, 변치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이 속에 변치 않은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떠난 세상에서 기뻐하는 것은 허탈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아요. 신혼신부가 결혼해서 아주 즐거워하지만 부부간의 즐거움은 17개월밖에 안 간대요. 17개월 지나면은 머릿속에서 사랑의 호르몬이 사라진답니다. 너무 심상하죠. 그러므로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꽃과 같이 피어서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다 시들어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지도 변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하라고 명령을 했으니까 기쁨의 외부적 표현은 웃는 것입니다. 웃어야 기쁘고 기뻐야 웃지요. 슬픈데 웃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항상 웃고 살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항상 웃고 살아라. 웃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어느 망하는 회사에 새로운 사장이 들어왔는데 그 사장이 얼마 있지 않냐 그 회사를 완전히 새로 탄탄하게 세워놓았다는 것입니다.
사원들이 전부 다 단결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회사를 흑자로 돌리는데 그 비결이 뭐냐? 들어오자마자 회사 앞에 웃는 마크를 크게 붙였어요. 웃는 마크를 붙였어요. 그 다음에는 가슴에다가 사장부터 모든 사원들에게 웃는 마크를 붙였어요. 웃는 마크를 붙였어요. 그리고 회사의 모든 기계와 시설에도 전부 웃는 마크를 붙였어요. 앞을 봐도 웃고 뒤를 봐도 웃고 동을 봐도 웃고 서로 봐도 웃고 그리고 사장님이 술술술해서 사원들에게 늘 웃는 그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장이 와서 모든 사람도 싱글벙글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웃음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웃는 사람 보고 같이 안 따라 웃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이 웃으니까 중역들이 웃고 사원들이 웃고 웃음 캠페인이 일어나서 그 회사가 모두 다 웃기 시작하자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서로 단합이 일어나고 열심히 일해서 생산은 높아지고 흑자로 돌아섰다는 기록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도 웃음 캠페인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대문에 웃음을 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남편도 부인만 보면 싱글벙글 웃고 부인도 남편만 보면 싱글벙글 부모와 자식들이 서로 바라보고 싱글벙글 이웃도 바라보면 그저 싱글벙글 웃으면은 웃으면 전염성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가져오고 웃음이 있으면 기쁨의 샘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웃어야 기쁨의 샘이 솟아오르지요. 기뻐서 웃겠다면 별로 기뻐할 일이 없지 않아요. 하루 종일 여러분 지내보십시오. 기뻐할 일이 별로 없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웃으면 마음속에 기쁨이 샘이 솟아오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기뻐할 이유를 모릅니다. 웃으면 아 기뻐야 되는가 보다 하고 기쁨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이유를 몰라요. 우리 속 잠재의식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웃음을 웃으면 아 지금 기뻐하는 것보다 마음의 기쁨이 솟아올라요. 저는 언제나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거울을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고 그렇게 웃고 나옵니다. 항상요 거울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웃고 그리고 또 큰 소리 내어서 웃고 그러면 마음이 정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 되고 쾌활하게 되고 성령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우울하고 무거워지고 부정적이고 슬픔이 꽉 들어차면 성령님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 성령이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말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늘나라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셔야 하늘나라 역사가 일어나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저는 늘 주님께 나오면 48년 동안 성령께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성령이 임재하셔야 우리가 변화를 받지요.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언변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쾌활하고 기쁜 마음을 사용하시죠.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슬픈 마음을 성령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마귀가 사용하죠. 그러므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웃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그걸 보고 웃고 내가 큰 소리로 웃고 너 참 복 많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활짝 꽃피게 되는 것입니다. 웃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에 얼마나 좋다고요. 슬퍼하거나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 심리적으로 굉장한 파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미움이 들어차면 반드시 몸에 병듭니다. 오늘날 병이 많은 것은 마음의 스트레스에 걸려서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고 우울하기 때문에 그것이 몸에 자극을 주어서 몸에 여러 가지 독소가 뿜어나옵니다. 몸에 있는 유전자 속에 있는 나쁜 유전자가 활발히 해서 모든 독을 뿜어냅니다. 독소를 뿜어내요. 그래서 몸에 암도 오고 여러 가지 질병이 몸에 오는 것입니다. 언제나 병의 뿌리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은 무엇 작용하느냐? 우리가 기쁘고 즐거우면 좋은 DNA를 자극해서 몸속에 좋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온몸을 기름치고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가 우울하고 미워하고 부정적이 되면 DNA 속에 나쁜 유전자를 자극해가지고서 이것이 독소를 뿜어내어서 우리 온몸이 파괴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과학적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성경에는 이미 잠언서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슬픔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워하는 것이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이요. 뭐 산삼 먹어봤자 별 도리 없어요. 마음의 즐거워하는 것이 산삼 보약보다 더 낫다고요. 즐거워하는 사람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근심, 슬픔, 미움, 좌절 이러한 것은 뼈가 마르게 한다. 뼈가 마르는데 살은 안 녹아지겠어요? 뼈가 마를 정도면 살이 녹아지죠. 그러므로 남편에게 보약 먹이려고 하면 자꾸 웃기세요. 부인에게 병 없이 장수하게 하려고 하면 부인을 자꾸 웃기세요. 온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려면 자꾸 웃어야 돼요. 웃는 것이 돈도 들지 않고 우리에게 마음의 행복과 육신의 건강을 가져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돈 안 들지 않아요. 그런데 왜 안 웃어요? 웃어요. 자꾸 웃으라고. 실성한 사람처럼 웃으라고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남에게 축복이 되는 것.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셨습니다. 바울 선생께서는 기뻐하라, 또 다시 말하는 이 기뻐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마지막 떠나기 전에 내가 네게 기쁨을 주고 간다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 우리에게 땅 맞이게 하나 주었습니까? 옷 한 벌 주셨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내가 내게 기쁨을 주고 간다고 그랬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기쁨에 있습니다. 기뻐하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기쁨이 힘입니다. 기뻐하는 남편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 아내는 온 가정을 기쁘게 즐길 돌볼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 자녀들은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슬퍼하는 남편은 기진맥진해서 모든 의욕을 상실합니다. 슬퍼하는 부인은 가정사를 돌보고 싶지 않습니다. 집을 떼치고 나가고 싶습니다. 기쁨이 없는 자녀들은 반발하고 가출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기쁨으로 나오는 엔돌핀이 얼마나 우리를 유익하게 하며 슬픔이 가져오는 파괴력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때문에 주님은 우리 보고 기뻐하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이 안 다가올 수 없지만은 슬픔이 다가오면 우리는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짐을 짊어지고 내려놓을 때가 없으면 늘 그 짐을 지워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고 기도하며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없을 수는 없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을 수 있습니까? 수고한 짐이 있으면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했죠. 우리를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했죠. 그러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하셔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통곡하며 주님께 아뢰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그러고 난 다음 기쁨을 얻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싱글벙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따라 말씀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아침에만 하고 점심 때는 하지 말고 저녁에만 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늘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머리에 아주 기억을 해놓으십시오. 그리고 기뻐할 건 없는데요. 할 수 있어요. 웃으라고요. 아주 까무러도 맞고도 돈을 많이 잃어버리고도 남에게 욕을 얻어먹고도 그게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실성한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실천하는 분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는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지 않아요? 답답한 일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지 말아야 해도 마음에 짓눌리고 고통스러우면 기도해요. 그러므로 그런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수고의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교회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이웃을 위한 기도 도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천사 두 사람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의 기도를 담아오더라. 그 천사 두 사람이 큰 바구니를 들고 갔다 왔는데 한 천사는 바구니가 가득해요. 무거워서 들 수 없이 가져왔는데 한 천사는 아주 바구니가 가벼워요. 가벼운 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물었습니다. 바구니를 무겁게 걸머진 너 바구니는 뭐가 당겼냐?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응답을 달라고 부르짖는 간절한 간청이 담겨있는 그릇을 가지고 왔습니다. 맞죠? 다른 천사가 너는 왜 가볍냐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너무 작아서 감사하는 기도를 담았더니 이렇게 가볍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감사를 하지 않아요. 여기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항상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감사의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것은 시간을 내서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기도원에 가서도 우리가 특별 목표를 두고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시간 내 가지고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항상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하는 것은 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늘 나오잖아요. 그리고 찬송 부르는 것. 찬송은 곡조에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늘 찬송을 부르고 마음속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 늘 여러분 찬송 부르지 않아요? 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잠자러 들어갈 때 잠자리에서 잠자기 전에도 늘 마음속에서 찬송이 나와요. 마음속에 찬송이 나와요. 그리고 무엇을 하라도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미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기도도 하나님 좋아하시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 내 기도 응답을 달라고 내 문제 해결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안 하는 기도보다 좋습니다. 내게 부르시지라 했으니까.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감사와 찬송의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찬양의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로 가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열어놓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필요하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 허락해 드리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탄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막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리고 그러나 감사하는 하나님께 길을 여는 것입니다. 시편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 문으로 들어가는 문은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문이 열리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면 하나님 궁전에 들어가요. 그러므로 천당문을 여는 것은 감사하고 찬송은 바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전에 들어가자. 그러므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감사하면 천국 문을 자꾸 열어놓는 것입니다. 천국 문을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하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는 것은 평소에 늘 감사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은 마귀를 청하는 것이고 감사 찬송은 하나님을 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마귀를 자꾸 청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자꾸 마귀를 끌어들이는 것은 마귀는 원망과 불평 전문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아름다운 낙원에 있으면서도 원망 불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왜냐? 너희가 동산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언제 그랬어? 그런데 꼭 그렇게 꼬부라지게 말을 하거든. 하나님이 동산의 실과를 다 먹되 선악을라는 실과는 먹지 말라 했는데 마귀가 왔을 때는 정말 동산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느냐 불평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고 아니다
내 눈이 맑아 하나님처럼 될까 질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마귀는 꼭 원망과 불평을 심어주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문을 막아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 말 듣고 불평하고 선악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천국문에서 우리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천국문을 열어제껴놓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늘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만 늘 해도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로써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범사에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인 것입니다.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될 때나 못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살았을 때나 죽을 때나 상관할 것 없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 모든 일에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놓으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책임을 져서 합동하여 유익이 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형들이 그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주님은 다 선으로 바꾸었어요. 마른 우물에 던져놓고 미디안 대상에게 팔아먹고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종살이하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게 한 모든 것이 악한 것 아닙니까? 너무나 좌절되고 절망된 것이지만 요셉이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 모든 과정이 합동하여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변하여 선으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얼마나 흉악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이다니 흉악하고도 이렇게 흉악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막 마귀들은 뛰어 춤추고 악인들은 이제는 예수가 죽었다고 바리새교인, 사두교인, 교부사, 대사장들 춤추고 유대인들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하나님은 뒤엎었습니다. 그 흉악한 일을 너무나 유익된 일로 바꾼 것은 주님께서 부활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부활해서 주님이 그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 멸하고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다 뺏어버리고 영원한 멸망을 제하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가장 흉악한 사건을 가장 우주적인 구원의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은 뭘 못하겠습니까? 악을 변하여 선으로 바꾸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선하게 되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모두 다 불평에 꽉 들어찼어요. 내가 재미있는 것 하나 읽어봤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한 주부가 남편 팔겠다고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남편을 싼 값으로 양도하겠습니다. 남편의 사냥 도구와 골프채는 개 한 마리는 덤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왜 그러냐고 하니까는 주말만 되면 남편이 사냥을 가든지 골프를 가고 자기를 늘 혼자 생과업으로 만들어 놓아서 너무나 화가 나서 남편하고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당신 뜻대로 하라 그러니까 그럼 좋다 내 당신 팔아먹겠다 그래서 신문에 진짜 광고를 냈어요. 값싸게 팔아먹겠다고 사냥총과 골프채와 사냥개는 공짜로 덤으로 주겠다고 광고가 나가자마자 한 60통의 전화가 왔는데 전부 다 여자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남편을 싸겠다는 여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대부분 그 전화에 뭐라 하냐면 남편이 사냥하고 골프를 쳐도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라. 나는 남편이 죽고 나니 너무나 외롭더라. 그러니 사냥을 하고 골프를 쳐도 남편이 집에 있다는 것이 좋다. 남편이 바람 안 피우는 것만 고맙게 여겨라. 나는 우리 남편이 죽고 혼자 살아보니 너무나 외롭다. 남편은 말고 개만 줄 수 없느냐. 내가 남편과 헤어진 뒤 혼자서 애를 키우려니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남편이란 이름만 걸치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라. 모두 다 이런 훈계의 전화만 오고 남편을 사가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도 못나도
남편이 있는 것이 좋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인이 나쁘다고 불평을 해도 병들고 고통스러우면 자식들이까지 돌봅니까? 며느리가 돌봐줍니까? 밉다 좋다 해도 부인이 그래도 똥을 좀 받아내고 수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을 말하려면 끝이 없죠. 그러나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점점 사태를 합동하여 유익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가 말한 것은 너무나 타당한 말씀이지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 주시고, 전등불 보고 감사하면 달 주시고, 달 보고 감사하면 해를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하면 천당 주신다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주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은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아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함께 수산하는 신기한 곳이 있습니다. 한 곳에서는 온천이 수산하고 한 곳에는 냉천이 수산하니까 여자들이 많이 와서 빨래를 하면서 더운 물에 빨래를 해서 찬물에 헹궈서 가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이 동네 사람들은 참 행복하겠다. 이게 뜨거운 물에 온천에 이렇게 빨래를 해가지고서 찬물에 헹궈서 가니 얼마나 좋으냐 이거는 관광가이란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불평이 제일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온천을 주시고 냉천을 주었으면 드마여 비눗물이 솟아나는 비누천도 하나 줘야지. 그러면서 불평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 온천도 보고 냉천도 있으니 감사할 건데 비누천 안 줬다고, 비누 가지고 와서 바라야 된다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 것을 헤아리면 끝이 없어요. 위를 쳐다보고 살면은 끝이 없습니다. 아래를 쳐다보고 살면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내가 내 생애 속에 없는 것을 생각하면 늘 불평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것을 계산하게 해주십니다. 있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동하여 선을 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것도 좋게 만들어주십니다. 감사의 힘을 통해서요. 감사의 능력이 그렇게 큽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적인 역사를 베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부형님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그 부형님이 외딸이 있었는데 이쁘고 좋은 딸인데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뇌를 다쳐서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아버지가 너무나 괴로워서 거의 매일같이 그 딸을 방문을 합니다. 정신병원에 방문을 해도 인사불성으로 아버지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루는 차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내 딸을 저렇게 정신병이 들리게 하십니까? 그것도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니고 술 취한 놈이 차를 가지고서 받아가지고서 내 딸을 이렇게 정신병으로 만들었으니 하나님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무정합니다. 그렇고 눈물을 흘리면서 차를 운전해 가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성령께서 야, 너 딸이 자동차 사고로 정신이 이상이 된 걸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 딸이 교통사고로 정신 이상이 되는데 왜 내가 감사를 해요? 너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모른다.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차를 한쪽으로 대고 난 다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딸이 교통사고가 났으나 죽지는 않고 정신 이상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팔다리가 부러지지 않고 정신 이상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또 내가 왜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차를 운전해서 정신병원에 가니까 정신병원 담당 의사가 복도에서 말하니 아니 오늘 당신 딸에게서 희한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니까 평생에 그 말하는데 오늘은 정신병원에서 아버지 보고 싶어, 아버지 보고 싶어. 인사불성인 그가 아버지가 보고 싶다 그럽니다. 그래서 뛰어가니까 그 딸이 정신병원에서 아빠 왜 나를 여기다 두었어, 아빠 보고 싶어. 그를 안고 울고 그 길로 건강해져서 데리고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라 그런 것 우리에게 억지로 성자가 되라고 해서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으니까. 불평을 통하면 역사하지 못하니까. 제가 옛날에 신학교 시절에 저 경상남도 김해 맥도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신학생이 무슨 설교를 잘하겠습니까? 일주일을 부흥회를 조그마한 교회 사는데, 아이고 금요일날쯤 되니까 미천이 다 떨어져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정말 목사가 할 말이 없는 것마다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들여다봐도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 말도 없어요. 너무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데 월요일날부터 집회를 했는데 목요일까지 교인이라고는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한 20명 정도 참석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내가 설교만 하면 아멘, 아멘. 아니 잘한 설교도 아멘, 못한 설교도 아멘. 그래서 내가 목요일 동안 그 할머니만 쳐다보고 설교했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랬는데 아 금요일날 이제 마지막 날 설교하러 나가서 그 할머니를 찾으니까 뭐 없더라고요. 너무나 죽을 수 와서 아멘도 하다가 나 이제 기가 막혀서 이제 안 오는가 보다. 완전히 내가 기진맥진했어요. 그날은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할머니가 없으니까 뭐 아멘한 사람도 없고 내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기진맥진했는데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 이제 다 정리하려고 하는데 아 바깥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나요. 보니까 그 할머니가 아들에게 업혀서 오는데 온 가족이 다 따라서 그 며느리는 등을 들고 아들은 업고 손주와 손주들은 그 할머니를 받들고 와 들어왔어. 이미 부흥회를 마쳤는데 그래서 그 할머니가 아버지 날 보고 전도사님 전도사님 설교 새로 나에게 해주십시오. 내가 논일을 마치고 빨리 돌아오겠다고 서둘다가 논에서 뒹굴어져가지고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나를 병원으로 싣고 가라는 것을 나는 이 집회에 꼭 참석해야 되겠기 때문에 이 판자를 자리에다가 대서 봉조로 묶고 아들이 업고 며느리가 불을 켜고 손주들이 나를 받들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설교를 새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할머니 위해서 또 설교를 새로 했다고 한걸. 그런데 할머니가 설교하는데 누워가지고서 설교를 들으면서 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아들과 며느리가 다 고개 숙여 손주더라고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들은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완전히 불신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 그 할머니가 날 보고 손을 잡고서 기도해달라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속으로 감사할 게 다른 데 있지 무슨 감사하겠냐. 그를 전 열심히 부흥해 다니는데 왜 뒹굴게 해서 다리를 부러지게 하는 하나님이 뭘 감사하냐. 그때 내 전도사 시절에 그 할머니보다 신앙이 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할머니가 감사하는 말에 참 무식하게 믿어도 되게 무식하게 믿는다. 뭘 일주일 동안 부흥해 왔는데 하나님이 때로 넘어지게 해서 다리가 부러지겠는데 감사하겠냐. 근데 그 할머니 한 말이 아이고 전도사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부러져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졌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리가 부러진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 부러지지 않고 다리 부러졌다고 고맙다는 사람 처음 봤네. 내가 내내 들으면서도 속으로 불평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좀 똑똑히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설교를 똑똑하게 하지. 아니 일주일 동안 부흥에 참석한 분이 교회 오려고 쓰는데 왜 넘어지게 해서 다리가 부러지게 합니까? 그래도 그 할머니는 자꾸 고맙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신학교를 졸업받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세월이 흘러서 부산에 있는 순복음 교회에 내가 하루 설교를 하고 나오다가 그 할머니가 그 부산으로 와서 그 교회에 나오는 것을 알고 만났습니다. 아니 내 손을 잡고 얼마나 고맙고 또다시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때 내가 목사가 됐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날 기억하시죠? 기억하고 말고 다리 부러지고 감사하는 할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 지금도 내가 모르겠어요. 다리가 부러지는데 왜 감사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그럽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가 절대로 교회 나올 사람들이 아닌데 그날 내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나를 업고 나를 데리고 나왔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전에 다리가 나을 때까지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아들이 업고 나오고 며느리가 날 받쳐서 나와서 교회 와서 앉아있어 다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 할머니의 다리가 안 부러졌으면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에요.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다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야, 그런 일도 있긴 있구나. 제가 눈이 좀 떠이더라고요. 하나님은 먼 눈을 가지고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일을 보시면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니까 하동하여 유익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 할머니가 원망, 불평, 탄식하고 교회 오는 것도 집어치워버리고 그렇게 했으면 가족들이 구원 받았겠습니까? 감사로 찬송을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길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뭐 현재 여러분이 느끼는 당하는 그 고통과 괴로움이 감사할 일이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감사해야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문을 열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지혜예요. 인간을, 인생을 여러분 성공하고 사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지혜가 인생을 성공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실천한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이건 정말 지혜로운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뜻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뜻을 행하려면 이것을 여러분 생활 속에 실천하면 여러분 정말 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생애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 다른 큰 것을 구하지 말고 여러분 생애 속에 나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결심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항상 기뻐하겠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늘 웃겠다. 어떠한 환경에도 늘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항상 기뻐하고 늘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하고 살겠다. 늘 할렐루야 찬미하면서 할렐루야 찬미하면서 살고 늘 범사에 감사하겠다.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은 좋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 좋지 않은 일은 늘 좋지 않게 있으면 감사할 것 없지요. 좋지 않은 일은 좋게 될 것이니 감사하죠. 우리 한국이 남북으로 갈려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통일시켜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괴롭지만은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로서 통일을 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큰 위력을 우리 생애 속에 발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거기까지만 하시다 다른 더 많이 하면 다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한번 따라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 확실히 알고 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제껴놓고라도 이것은 여러분의 개인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뜻인 것입니다. 이대로 살면은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성공합니다. 형통합니다. 승리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도 누리지 못하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받아들이고 여러분 우리 다 실천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